광대는 아츠 모양으로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광대 축소술은 3차원적인 축소가 필요한 것이어서 연골이 필요하고 고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축소도 당연히 3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것으로는 광대 축소 효과가 보기 어렵고. 안녕하세요. 그랜드 TV 시청자 여러분, 하범준 원장입니다. 광대 축소술은 안변융곽 수술 중에 사각도술과 함께 가장 흔히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오늘은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굴 상중하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부위별로 윤곽선을 결정하는 얼굴 뼈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상안부는 두개골이고 중안부는 광대, 하안부는 하악골이죠. 그런데 중안부에 해당되는 광대가 적당한 크기라고 그러면 입체감도 있고 참 좋지만은 이게 너무 돌출되어 있으면은 상안부의 관전노리가 함몰되어 보이고 하안부의 뺨 부위가 또 함몰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선이 울퉁불퉁해 보이게 되고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보이게 되고 투박하게 보이게 되죠. 광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측면 45도에서 모두가 다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광대를 알아보는 것도 3D CT를 찍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축소도 당연히 3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갈아 없애는 것으로는 광대 축소 효과가 보기 어렵고 광대 부분을 절골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으로 밀어넣어서 축소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 아치 부위 한 곳을 절골을 하고 체부에는 이렇게 L자 모양의 절골을 하게 됩니다. 이 L자 모양의 절골은 이런 일자 모양에 비해서 훨씬 넓은 부위를 축소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아래쪽에 턱받침이 있어서 이 절골 부위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광대 축소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고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고정을 하여야 안정되게 골유압을 유도할 수가 있어서 단단한 강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고정을 함으로써 양쪽에 축소되는 그 양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 또 고정이 단단히 됨으로써 이 골절 부위가 아래로 끌고 내려오지 않아서 골처짐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대는 얼굴의 중안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살이 빠지게 되면은 광대가 두드러지게 돼서 관자놀이가 함몰되어 보이고 뺨이 함몰되어 보이죠. 그래서 광대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관자놀이나 뺨에 지방을 넣어주면 더 좋은 부드러운 윤곽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얼굴이 처져 있는 분들은 광대 축소를 하면 더 처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면 거상을 광대 축소와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된 경우가 있는데 안면 거상을 생하고 오신 분을 보면 광대가 너무 발달되어 있을 경우에는 안면 거상을 하면서 광대를 동시에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대 축소를 하지 않고 안면 거상만 하게 되면 광대가 더 돌출되어 보이게 되고요. 또 튀어나온 광대는 리프팅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광대를 축소하면서 리프팅을 하게 되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사각도술도 동시에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광대 축소는 원래 인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인데 광대뿐만 아니라 눈썹뼈가 돌출되어 있으면 또 강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광대 축소술과 함께 두피절개로 눈썹뼈도 축소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코가 높으면 광대가 좀 낮아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코 수술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광대 수술 전후 45도 각도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눈썹뼈와 비교해서 봤을 때 이 45도 각도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눈썹뼈와 45도 광대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윤곽선을 갖게 되었고요. 또 이분은 사각턱 수술도 같이 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록 코 수술은 했지만 윤곽 수술로 인해서 눈과 코와 입이 훨씬 더 또렷하고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광대 수술하고 난 후에 수개월 지난 전후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썹뼈에 비해서 45도 광대가 수술 전에는 많이 돌출되어 있었는데 지금 눈썹뼈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윤곽선을 갖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얼굴 전체 크기가 줄어들면서 눈과 코와 입이 더 훨씬 커 보이고 또렷해 보입니다. 사각턱 수술은
뼈를 절제해서 없애는 수술이지만 광대 수술은 안으로 밀어넣고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골절 부위가 뼈가 골 유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건 최소한 3개월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광대 부위를 눌러서는 안 되니까 밤에 부드러운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또 씹는 근육이 광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씹거나 또 너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3개월간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입안 절개선이 있기 때문에 2주간 입안을 잘 청결하게 관리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뜨겁지 않게 드시는 게 좋겠고 이 3mm 정도의 계속 얼굴이 붓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명보다 좀 높게 유지함으로써 초기에 얼굴을 덜 붓게 하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눈 주변에 얼음 진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내원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위주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광대 축소를 입안 절개로 하면 골차짐이 심하게 올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단히 고정을 하면 골차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절골 부위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면서 피부를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단단한 고정이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피부에 탄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광대가 축소되는 정도는 충분히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드셔서 피부에 탄력이 없고 처져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안면 보상술을 동시에 시행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광대 축소술과 출퇴수 지방이식을 함께 해드릴까요? 네, 광대 축소술을 하면서 지방이식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마나 관자놀이는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또 팔자주름이나 뭐 뺨 같은 데도 지방이식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각턱 수술과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몇 개 후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광대는 아츠 모양으로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광대 축소술은 3차원적인 축소가 필요한 것이어서 절골이 필요하고 고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